광수샷으로 왔겠습니다. 오늘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시티죠. 시티의 로깅 트럭, 그러니까 벌목 트럭이죠. 우리나라의 벌목 트럭. 그래서 보시면 가격은 2만원 초반에서 2만원 중반까지 정도로 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네, 하나의 크레인, 크레인과 피규어 두 개, 크레인, 그리고 이제 트럭 하나가 들어있고요.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삽 같은 재밌는 이 아이템이랑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 아이템 두 개 정도가 이제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슬 같은 이런 디테일한 네, 디테일한 아이템 부분이 또 들어있고요. 네,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제 네, 제품을 한번 살펴보죠. 네,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.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피규어, 방음을 하고 있는 헤드셋을 낀 피규어, 그리고 또 기믹을 보시죠. 기믹을 보시면 기믹이죠. 기믹, 기믹에 대한 설명. 기획가 같으면 뭐 알겠는데 이제 이게 자유도라죠. 한쪽 로테이션, 그리고 또 이것도 로테이션이죠. 또 로테이션, 그리고 또 로테이션, 또 로테이션.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, 하나 둘 셋 넷 다섯, 무려 오자유도야. 오자유도의 크레인을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조종한 레 두 개 레벨 하는 피규어, 그리고 이제 톱을 미니소로 이제 그 나무로 벌목하는 친구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시리즈를 주르륵 있죠. 제가 알기로 이제 이 6005, 이 뭐냐, 이 토우트럭, 견인 차량이죠. 견인 차량, 그리고 이제, 이게 뭐지? 이걸 뭐라 하지? 몰려갈 때 쓰는 배를 뭐라 하지? 명칭이 썼는데, 아무튼 그거, 이 제트스키 트럭, 로깅 트럭, 또 벌목 트럭이죠. 요까지 해서 총 이제 다 2만원 중반대 가격을 하고 있죠, 그죠? 예, 그렇게 하고 있고, 이제 여기부터 이제 4만원 빼고, 여기도 이제, 이게 얼마였지? 4만원 초반이었나? 그랬을 거야. 아무튼. 그렇게 써.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래쪽도 아기자기 괜찮지만, 이제 중반까지도 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, 모르겠어. 시티, 사실 건물보다는 전 이런 차가 다 끌리더라고요. 그래서 사게 됐고, 모르겠어요. 언젠가 또 더 사서, 이렇게 방송을 더 할지도 모르겠네요. 아무튼. 이렇게 해서 방송은 이제 박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접어두고, 또 말씀드릴게.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죠. 항상 있는 거죠. 매뉴얼. 아, 그래. 캠핑카. 왜 캠핑카였어? 캠핑카죠. 캠핑카. 캠핑카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기자기한 스티커. 스티커 있죠.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럭 옆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. 경고 문구. 옛날에 그 갑자기 슈퍼빌드 타이거가 생각나는데 걔네들 그 컨셉이 흰 노란줄 깜장줄 주문이었죠. 아무튼. 그리고 이제 환경을 보호합시다. 리사이클링. 예. 그래서 이거 트럭 문짝에 묻는 스티커. 그리고 이 시티 스티커는 이제 자동차 전면부. 전기 전면부에 붙을 거예요. 예. 자동차 전면부에 붙고. 그렇게 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, 구성 봉투 보시면, 그래서 2페이지에요. 1번 봉투, 2번 봉투. 예. 저번 그 바로 직전에 했던 헬름 협곡 같은 경우는 무려 9봉투였는데, 그에 비해서 약간 조촐한 구성이긴 하지만, 그래도 가격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충분한 구성이죠. 그래서 구성을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봉지를 찢어서 조립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.